어위크.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대를 받는 젊은 작가들의 단편들로 구성된 작품이다. 전건우, 정명섭, 김성희, 노희중, 신원섭, 강지영, 소현수, 정혜연의 8명의 작가들이 한 주일의 이야기를 맡았다. 아라비안 나이트가 천일 동안의 이야기라면 이 책은 은행 수송 차량을 털고 편의점에 숨어들어온 범인들에게 한 주일간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편의점 알바생의 이야기로 구성된다. 이야기의 시작은 일주일 전. 중국집 주일반점에서 배달을 하는 중식이 어느 날 술에 취한 경찰과 접촉사고가 나고 그때 그가 흘린 권총을 가져오면서 시작되었다. 친구 중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현우는 그 권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. 현우의 부름에 태영과 중식이 모였다. 그리고 일주일 후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하기로 결정한다. 일주일이 흐르고 그들은 농협 앞에 세워둔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격에 태영은 옆구리에 총을 맞고 도망을 치다 그들의 눈에 띈 곳이 바로 A위라는 간판의 편의점이었다. 편의점엔 알바생 한주가 혼자 있었고 배가 고파진 그들에게 컵라면이며 삼각김밥 등을 제공하고 예민해진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한다. 그렇게 일주일간의 이야기는 시작된다.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들은 핸드폰을 열어보는데 그들의 핸드폰이 모두 멱통이고 시간도 알 수가 없었다. 현우가 편의점의 문들을 둘러보다가 창고의 문을 여는데 열린 문 안에서 보이는 곳은 바로 태영의 원룸이었다.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시계에는 그들이 모여서 사건을 계획했던 바로 그 일주일 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. 그들은 저 방으로 들어가면 혹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 그리고 그들은 그 방으로 들어간다. 그리고 다시 일주일 전 그들이 태영의 방에서 모인 그 장면으로 돌아간다. 시공간이 뒤틀린 신비한 편의점과 그 편의점 알바생이 이야기해주는 신비한 이야기들로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추천한다.